수분공구. 수분크림 있잖아요. 아, 남자들 보통 한 번, 그냥 얼굴 한 번 정도만 바르잖아요, 보통. 네. 근데 저는 한, 자기 전에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0종이 넘어갈 수도 있어. 아, 10종은 아니, 여섯 가지요. 예. 네. 어. 야. 저도 그렇게 안 바른데. 이분 뭐 스포츠 황태자죠. 근데 장모님은 우며느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지며느리는 들어봤는데 우며느리. 우며느리는 뭐예요? 사실 뭐 화이트데이 때마다 사실 저는 지금 12년 차거든요. 네네. 화이트데이 때마다 저는 항상 장모님께 꽃대발을 보내드리면서 장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로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 그렇게 장모님 사랑하세요? 네. 아 진짜요? 아내 교영 씨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죠, 근데? 그래서 교영 씨를 아는데 그 저희가 이제 처가댁은 잘하고 아내한테는 네. 네 이제 뭐 그동안 뭐 살만큼 살았고. 어머니 저기 미용실이나 갔다 오죠, 뭐. 네? 아이고 미용실 가자. 하이, 가서. 네, 가죠. 뭐 저도 가서 염색해야지. 갔다 올게요, 아버님. 네. 잘 갔다 오게. 네. 그 디자이너 선생 오래간만에. 수심이 가득. 제오 공하고. 이거요. 꿀인 줄 알았어요. 어디 다니던 미용실이 있어요? 파마 하는 집은 이 집이 다. 아, 이 집이요? 응. 여기 자주 가시는구나. 35년 된 거지. 아유, 허리야. 아이고. 허리 아파. 내가 쓰러지겠다. 아이고, 아직. 어머님, 내 머리 안 감아도 되나? 아래가 안 맞다. 됐어. 어제 아래. 나오면 뭐 나한테 후회하지 마라. 그냥. 아니, 근데 그 파마한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다 풀렸잖아. 내가 인물이 잘나면 시집을 갈게가 뭐 할게. 이제 내가 민혈로 못 봤나? 딸로 못 참아. 아니, 할 때가 됐는데. 아니 제때제때 해야지 미용실도 장사하고 다 하지 근데 이래 파마 시켜주고 이제 다음에도 또 파마 할 때 되면 와가지고 해도가 근데 머리 영양제는 하나 사야 된다. 다발로 시켜 하나 사야 되지. 뭐 있어요? 여기서 하나 사죠 뭐. 네. 내가 알아서 살게. 아이고 장모 집에 갈게. 내 먹어도 없다 먹어도 없다 해가지고 사주고 왔다 나 그런 소리 싫고. 손님이 하는 거예요? 서브를 손님이. 아이 부모가 우리 그런 마그나 내 사 굶어주고도 내 사위인데 뭐 사도가 수도 그 서로서 뭐 할 때. 야 손 빠르시다. 아 여보세요? 아버님 여기 그 저 어머니 그 저 그 파마하는데 미용실 아세요? 여기 왔다가 바로 가죠 뭐. 여기는 뭐 하러 와? 자전거 집이 있구나. 장인어른 그 자전거는 오래됐죠? 뭐 오래됐더니 오늘은 안 좋던 거 다 했더니 뭐. 자전거 한 대 사드릴까? 아유 자전거 그것만 해도 충분해. 영감 안 돼? 야, 사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. 아유 오래 한다고 부르면 뭐하러 오노? 아니 떡비지 하고 왔지. 아니 이거 하고 아니 뭐 아니 여기 저 자전거 가게 있어가지고 자전거 한번 보려고. 자전거 하나 자전거 사준다고? 네. 뭐 자전거 사줘서 안 집에 갔다 나면 저 아까 뭐 버리지도 않고 지금 쓰면 어지럽다. 염색도 하실 때 됐네요. 염색할 때가 됐어 사실은. 염색을 합시다. 그래요 그럼. 네. 오늘 잘생기셨네요. 근데 남수방도 네. 머리가 많이 씻는 모양이세요. 저 골고루 발라서 내가 보기에는. 이 사람 많이 씻어. 그래도 정림이는 많이 안, 흰머리 없대? 흰머리 없다고? 자세히 졸리신 것 같아. 남편이 잘해주니까 엄마. 저 자전거는 오래 타신 거죠? 자전거 오래 타도 뭐, 하니까 뭐. 저 농협에 갔다 오고 하는데 뭐, 그만 해도 뭐, 앞으로 10년은 끄떡없대. 안 자는 척 하시려고. 아, 잠옥에 생겼네요, 저 배드가. 그래, 자전거 보러 가죠. 지금만 해도 내 죽을 때 같다. 나는 그럼 언제 올까? 그럼 나는 올라 가도 되지. 여기 자전거. 같이 가라고. 그래, 갔다. 그럼 머리 저러고 나가시고 왜요? 어? 머리 저러고? 잘 되세요? 이거 바빠. 제가 갖고. 이거가 나갈 거지. 이쪽으로 가자. 이거가 나갈 거지. 이 사람. 타봐야지. 이것도 지금 세 개야, 세 개. 녹이
그렇지. 봐봐. 괜찮아. 아직 이기만 해도 내 죽을 때 타고도 남아.